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생성 AI,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ChatGPT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생성 AI라고 해요. 이 생성 AI 또는 AI 도구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선은 누가 가장 많이 투자를 했느냐, 지금까지는 OpenAI하고 MS하고 구글하고 뭐 페이스북하고 세일즈포스 뭐 등등이 많이 투자를 했어요. 많은 투자를 했는데, 자 이제 놀랍게도 아마존도 여기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구글, MS, 아마존, 뭐 난리가 났죠 지금. 거기에다가 트위터까지 뛰어들었어요. 트위터,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세계 제1위 부자이고 2위가 아마존이고 뭐 MS, 빌 게이츠는 뭐 엄청난 부자죠. 이런 사람들이 다 뛰어드는 이 분야랄까, 지금 생성 AI입니다. AI.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생성 AI 경쟁에는 원래 OpenAI, MS, 구글, 페이스북 등이 뛰어들어가지고 싸우고 있었는데 여기에 아마존까지 뛰어들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글자를 좀 키우고 볼게요. 자, 생성 AI 군비 경쟁은 지금까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죠? 주로 검색하고 가상 오피스 도구예요. 그러니까 오피스 도구라는 게 워드하고 PPT 만드는 파워포인트하고 거기에다가 엑셀, 그리고 이제 줌 회의 같은 팀즈, 미트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경쟁사 앞지기 위해서 AI를 그죠 개발을 하는데, 이런 기업 투자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아마존도 그죠 이제 AI 링에 모자를 던졌어요. 모자를 던진다라는 게 이제 경쟁을 시작했다 이런 뜻이죠. 자, 아마존 특히 AWS라고 해요. 아마존 웹 서비스. 이게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주는 그죠 가장 커요. 이게 AWS 여기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작년 OpenAI의 ChatGPT는 단 두 달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고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앱이 되었습니다. 이 기술의 수익성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기업들이 행동에 나서도록 촉구를 한 거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메타, 페이스북이죠. 트위터, 지금 이거는 이제 누가 샀느냐 하면 일론 머스크가 샀죠. 세일즈포스 등 모두 생성 AI에 대한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존의 앤디 제이씨라고 CEO입니다. 는 주주들에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서한을 보냈어요. 주주들한테 미리 뭐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은 그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서한인데 타이탄으로 알려진 자체 AI 모델과 대규모 업데이트를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존이 이미 세계적인 리더 분야인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런 뜻이죠. 이 제이씨는 서한에서 생성 AI와 이를 구동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아마존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 비즈니스 모든 영역에서 발명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 회사는 입력을 기반으로 단어 또는 이미지를 예측하고 생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물에서 훈련된 딥러닝 알고리즘 자체 LLM을 개발해서 자기 거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거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제 아마존이 개발하여서 기업이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아마존 웹 서비스 AWS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사용자는 AI 도구를 사용하여서 AWS를 단순화할 수 있고요. 아마존은 사용자가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LLM을 만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칩을 또 개발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JC는 회사가 소비자, 판매자, 브랜드,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러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AI 모델에 실질적인 투자를 계속할 것이며, 이 기술이 거의 모든 고객 경험을 변화시키고 개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LLM과 Generative AI가 그렇게 변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편지를 쓸수 있지만 향후 편지에 의해서 남겨두겠습니다. 그것은 LLM과 Generative AI, 생성 AI가 고객, 주주 및 아마존의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존 경영진은 이미 회사가 AI를 서비스와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도 자세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했었어요. 아마존은 또한 AWS 사용자가 생성자 AI 개발자인 엔스로픽하고 텍스트 이미지 생성 스테빌리티 AI 뭐 이런 거요. 를 포함하여 잘 알려진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인 베드락을 소개했습니다. 베드락 기억해 놓으세요. 베드락. 그죠? 아마존은 또한 챗GPT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가상 사무실 도구처럼 작동할 수 있는 자체 LLM인 타이탄을 출시했어요. 타이탄은 지금 쓸수 있는데 뭐 아직까지 그죠? 크게 발전된 건 아닌데 여기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라니까. 아마존은 이미 AI 기반 코드 생성기인 코드 위스퍼러와 같은 자체 특허인 AI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AI 경쟁에 대한 아마존의 입장은 자체 프로젝트하고 AI 스타트업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다른 기술 회사보다 치열한 입장, 그죠? 너무너무 같이 가까이 가장 경쟁하는 데가 구글하고 MS죠. 그 입장과는 조금 다르다. 경쟁사보다 독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 보고서는 아마존은 베드락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AI와 통합하려는 회사가 와서 가장 적합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중립 플랫폼, 그죠? MS하고 구글은 주로 이제 검색을 프롬프트 질문 창이죠. 질문 창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 그래요. 질문 창에서 좋은 질문을 해서 답을 할수 있게 하는 이런 거. 그다음에 AI 도구를 개발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중간에 있는 중립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 회사가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AI 도구를 그죠? 개발하고 선택하고 통합하고 할수 있도록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AWS는 아마존에 그저 수익을 제일 많이 가져다 주는 그저 하나의 그 자회사인데, AWS의 CEO인 아담 셀립스키는 우리는 고객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제너레이티브 AI, 즉 생성 AI 모델을 많이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모델 또는 고객, 한 고객에게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자기들끼리 스스로 가져가서 개발하고 갖다 쓰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시는 또 중립 플랫폼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베드락은 기업이 자체 개발 없이 그죠? 기성품.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기성품으로 그죠? 요 중립 플랫폼에서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 장사를 하겠다는 거죠. 많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 올려놓고 그것을 가져다가 클라우드 서비스 하듯이 한 달에 얼마씩 주고 1년에 얼마씩 주고 갖다 쓰도록 하겠다. 그래서 기성품 그리고 입증된 AI 모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중요한 틈새 시장을 채우려고 합니다. 아마존은 이 틈새 시장을 보고 있는데 이 틈새 시장도 굉장히 큰 거죠. 대부분의 회사는 이러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정말 좋은 것들은 훈련하는 데 수십억 달러, 수년이 걸리고 그죠? 지금 오픈 AI하고 그다음에 구글이랑 뭐 여러 개이그 챗GPT 모델은 수십억 달러가 들어갔고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존에서는 원치 않고요.
그냥 여러 가지 기성품을 플랫폼, 중립 플랫폼에 갖다 올려놓고 사람들이 아, 좋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뽑아가지고 그것을 가져다가 쓰되 비용을 내겠죠.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씩. 그러나 AI 경쟁에 대한 아마존의 접근 방식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용한 빠르고 격렬한 방식보다 길들일 수 있지만은 전자상거래의 거인, 이 사람이, 이게 바로 아마존이죠. 클라우드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싶다면 여전히 AI를 올바르게 확보하는데 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WS는 2022년 4분기 회사 총 매출액의 14%를 차지해서 아마존의 가장 큰 수익원이며, 아마존은 이제 물건을 파는데, 그죠? 뭐, 물건 파는 여러 섹터에서 가장 수익원이 큰 수익원이고, 자회사의 성장은 모회사의 성장을 능가할 정도로 빨리빨리 크고 있습니다, AWS가. 그래서 AWS는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보다 훨씬 앞서 있지만은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MS가 막 뛰어들고요, 구글도 막 뛰어들어서 이제 기술 부분 리서치 회사인 가트너는 최신 데이터에서 AWS의 시장 점유율이 2020년 40.8%에서 21년 38.9%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글, MS가 이제 그거를 이제 커버한 거죠. 그냥 걔네들은 늘어나고, 구글하고 MS는 클라우드 서비스 늘어나고 아마존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인 아주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오픈 AI의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많이 늘어났죠. 저 시장 점유율이 19.7%에서 21.1%로 증가하고요. 그래서 아마존 다음에 두 번째 크다. 그래서 아마존의 최대 경쟁자는 MS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막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AI 넷에서 자, 또 하나를 더 볼게요. 놀라운 것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1200여 명하고 같이 아, 인공지능 개발 그만하자, 인공지능 개발이 정말 위험하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홀트, 스탑, 뭐 이렇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꽁무니로 지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스탑하자고 했느냐 하면 MS하고 구글이나 다른 데가 너무 빨리 가니까 좀 스탑해서 자기가 따라가도록, 그죠? 따라갈 때까지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트위터에서 생성 AI 프로젝트에 현금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4월 14일 오늘자에 많이 나왔어요.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트위터 생성 AI 프로젝트에 현금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어디 보고서냐면 인사이더라는 유명한 곳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트위터 CEO 일론 머스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그죠? 생성 AI, 자, 좀 글자를 키워가지고, 예, 생성 AI, 예, 보면은 이제 생성 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머스크는 한때 고문이었던 회사 오픈AI를 사실, 그죠?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죠. 일론 머스크하고 이 챗GPT 생성 AI에 대한 빈번한 비판을 하면서 그게 고문을, 그죠? 반려하고 생성 AI 교육을 한두 달뭐 중단하자, 사실 6개월 중단하자, 이런 소리를 했어요. 공개 서한을 가장 서명을 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일론 머스크가 거기 끼어들어 있죠. 자, 트위터를 샀어요. 트위터를 사서 고생을 많이 하죠. 트위터의 CEO하고 친해서 트위터를 샀는데, 머스크와 트위터는 생성 AI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발하지 말자, 좀 멈추자,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엉뚱하게 공문으로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머스크가 트위터의 고삐를 잡은 후 반년이 지났고, 그죠? 생성 AI와 관련된 장기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고요. 자기들은 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고 있어요. 트위터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훈련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약만개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구입했어요. 언어 모델 개발하는 데는 이 GPU가 필요합니다. 예, 엔비디아의 GPU를 구입했어요. LLM용으로, 그죠? 자연어 개발용으로 설계된 엔비디아의 GPU가 얼마냐면 20백,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러니까 한 개가 그죠?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1200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컴퓨팅 성능과 잠재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드는 그래픽 처리 GPU를 몇 개를 샀어요? 만 개. 만 개를 샀다는 거죠. 만 개에 12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것을 만개 정도 샀으니까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컴퓨팅 성능과 잠재적으로 엄청난 이 비용으로 생성 AI 모델 개발을 하는 거다. 직무다. 이 생성 모델 개발하려면은 이 GPU, 그죠? 뭐, 1000만 원짜리 이상 되는 이 엔비디아의 GPU를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한만 개를 샀다. 그 이유는 반드시 생성 AI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다. 트위터는 확실히 새로운 LLM을 교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머스크가 12월에 트위터 데이터에 대한 회사의 접속을 차단할 때까지 그러한 목적으로 트위터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트위터를 사용해서 오픈AI에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는 오픈AI하고 빠이빠이를 했기 때문에, 그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눈부신 징후는 놀라운 거는 지난달 트위터가 두 명의 전직 알파벳 딥마인드 AI 엔지니어를 고용한 것이다. 알파벳이 구글이에요. 구글의 딥마인드 AI 엔지니어. 이게 바로 생성 AI 만드는 그 엔지니어들을 또 두 명, 아주 유명한 사람들 두 명을 고용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플랫폼에 AI, 생성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트위터를 사용할 것인지, 생성 AI 사용할 것인지 한번 볼게요. 구글은 바드를 내놨죠. 그죠? 구글은 바드를 내놓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빙 챗, 이런 걸 내놨는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생성 AI 챗봇은 트위터에서 검색할 때 사용됩니다. 트위터에 사람들이 글만 올리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검색하고 있어요. 또한 트위터에서 프롬프트를 트윗으로 전환하는 기본 서비스. 그러니까 트위터에 글 올리려면 뭐막뭘 쓰잖아요. 그게 그죠? 400글자인가 뭐 아주 적어요. 그죠? 긴 글은 못 올려요. 그죠? 무슨 짜몇 짜죠? 잊어먹는데. 예, 그게 이제 질문창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질문창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프롬프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창으로 프롬프트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고요. 광고 및 마케팅 캠페인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생성 AI는 대부분 텍스트나 이미지, 전반적인 마케팅 캠페인 스타일을 합성해가지고 지원하거나 대신할 수 있거나 특히 TV 광고 분위기를 내는데 설정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면은 이제 트위터의 광고 시장이 구글의 광고 시장에서 다른 데의 광고 시장에서 트위터로 확 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위터에 그냥 글만 올렸어요. 지금까지는 건데 그거를 뭐로 전환하냐면 프롬프트, 그죠? 질문창으로 전환을 할수 있고요. 거기에 소셜 미디어를 전환해서 뭐 광고나 마케팅 캠페인 같은 걸 정말 멋지게 꾸밀 수 있도록, 그죠? 해서 텍스트도 올리고 이미지도 올리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광고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그죠? AI 도구를 연결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픈 AI 역사에서 그 위치와 이 주제에 관한 최근 정치적인 참여를 고려할 때 머스크가 곧 생성 AI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무리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은 다소 재미있다. 왜냐하면 그는 오픈 AI 설립을 도왔고 비영리였을 때 회사에 1억 달러를 기부를 했었어요. 근데 2018년에 회사를 떠났고 이후 종종 오픈 AI가 영리 모델로 전환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짜증을 냈죠. 예, 싫어했어요. 그러나 그는 트위터가 생성 AI를 적용하는 것을 지금 이미 상상하고 있으며, 가속 시간표는 정부 규제에 관한 AI 연구를 6개월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에 성명하는 데와 약간 다른, 그죠, 태도를
엉뚱하게 네 공무니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유명 인사와 스티브 보즈니악 같은 기술 개척자와 수백 명, 수천 명이 됐죠. 모두 요청에 서명을 했는데, 그 편지가 진지하게 자기가 그 개발하지 말자라고 서명을 했으면은,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은, 그죠? 이런 투자를 안 했겠죠. 아무튼, AI는 정말 나쁘다. AI가 우리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뉴랄링크를, 그죠? 2015년에 또 칸이 개발을 했고, 뉴랄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이처럼,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그죠?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다. 하지만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그죠? 이건 전략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전략으로 지금 전 세계 1위 하는 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 남에게, 그죠? 아니다라고 하고 자기는 미리 이미 거기에 다 투자를 해놓는 거죠. 1등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순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이처럼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이 생성 AI, ChatGPT 이쪽으로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먼저 시작을 했죠. 거기에 투자를 했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사하고, 그 다음에 구글하고, 뭐, PT기는 경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미 뛰어든 게, 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가 뛰어들었고요. 아마존, 그죠?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이 뛰어들었고,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큰 회사, 세일즈포스도 뛰어들었고, 아,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여기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을까? 이게 지금 벤 고르첼 AGI, 이 챗GPT가 이제 AGI까지 갔다. AI라는 말을 쓰면 촌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에서 인공 일반 지능, 사람처럼 더 똑똑한 한 가지만 있거든요. 지금까지 AI는 바둑만 뒀어요. 자율차만 몰아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수 있는 인간다운 AGI를 가장 먼저 말을 했어요. 이 coined라고 그래요. 그 말을 가장 먼저 자기가 이 만들어서 세상에 띄운 게 바로 벤 고르첼 박사입니다. 싱귤래리티넷의 대표하고 있는 벤 고르첼 박사는 빅뱅으로 지구가 탄생했죠. 엄청난 일이죠. 지구가 탄생했어요. 두 번째로 큰 발전, 개발은 바로 이 AGI, 또는 ChatGPT, 지금 이거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전기를 개발하고, 비행기를 개발하고, 그 사이에 뭐, 핸드폰을 개발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AGI가 가장 큰 거다. 자,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뭘 시켜야 됩니까? AGI를 무조건 시켜야 되죠. AI를 시켜야 되겠죠. AI 생성, AI 이런 것들을 시켜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하고요.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